네. 자, 오늘은 네, 수상한 특징주. 수상하다기보다는 참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말이 안 되는 특징주. 기고만장 기자실이 꼽은 특징주. 뭐 작년에는 이 종목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덜 얘기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아주 부각이 많이 되죠. 이지입니다. 이지야 제발 이지해라. 뭐 이런 말도 있죠. 이지야 이지해라. 이지이지 하자 좀 너무 뜨겁다. 좀 이런 얘기인데 이상민 기자. 네. 어떻습니까? 이지가 저 박근혜 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 박지만 씨가 대주주로 있는데. 예, 예. 그 이유 때문에 뭐 박근혜 위원장이 어제인가요? 그젠가 무슨 SBS 저 힐링 캠프. 예, 힐링 캠프에 나와 가지고 뭐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11% 다시 급등하면서 시장 가치 시가총액이 무려 6,427억 원입니다. 현재 시각. 자, 이상민 기자. 예. 어떻습니까? 이 이지의 이 폭등을 보는 이상민 기자의 마음은 이지합니까? 아니면 안 이지합니까? 사실 뭐 제가 잠깐 봤는데요. 네. 지난 1년간 주가를 보니까 원래 1년 전에는 한 2만 원 중반에서 3만 원 초반대를 하다가 네. 그 올해 11월 30일부터 그 상승 곡선을 그려갖고 12월 9일에서 12월 16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더라고요. 야. 그래갖고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보면은 이제 85,900원인데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갖고 코스닥 29입니다. 근데 매출이 283억에 영업이익 26억 원. 야. 상당히 뭐 작은 업체인데 이 정도 시가총액은 좀 비이성적인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좀 지금의 주가는 너무 폭등한 게 아닌가. 분명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참 착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지라는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놓친 게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지 아까? 매출액이 지금 283억에 영업이익이 26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3분기까지. 예, 예.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예. 매출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고, 28348이니까 283억 4,8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26억 원. 그런데 시가총액이, 네, 6,500억 원. PER, 몇 배 정도 이렇게 계산되나요? 펄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210.2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가 기준으로 예, 연말이 3분, 아니라. 예, 네. 그래서 200배 정도. 근데 동일 업종 퍼가 지금 8.48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인데 네.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 이래저래 말이 안 되죠. 예, 그 보통 지금 중국의 그 주식 시장이 상당히 퍼가 높게 평가가 돼 있고 퍼가 높은 수준인데 거기도 퍼가 아무리 높아봐자 60에서 100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그 중국의 그 높은 주식 시장, 그 퍼가 높게 측정이 되는 그 시장에서도 60배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210배가 나온다는 건 사실 납득이 힘듭니다, 이건. 그 왜 이런 주식을 살까요? 벌써 지금 한 200만 주가 거래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사고 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전형적인 그냥 냄비 현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게. 냄비? 예. 네. 좀 어떻게 테마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그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의 그 친인척 관계 아닌가 그 바로 동생이고요. 네. 그 아니, 관계 때문에 그걸 한 건데. 그런데 이 진짜 웃긴 게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네, 예. 진짜 대폭 양보해서. 그러면 이지라는 회사가 뭐 달라지나요? 전혀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근데 뭐 사업적으로 뭐 그 제품 공급이라든지 그런 계약이 좀 더 수월하게 따진다든지. 아니죠. 오히려 또 대통령이 되면요. 더 투명성이 더 강화되고 견제가 더 심해져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그 주변의 감시가 휘달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적으로 보면은 그게 호재가 아니에요. 남들이 관심도 안 갖고 그럴 때가 사업가한테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쳐다볼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비이성적인 상태인 거죠. 네. 이런 거를 뭐 주식시장의 기현상이다, 에브노멀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성환 기자 어떻습니까? 이 이지의 저 랠리를 보는 어떤 시각은? 저도 정말 그. 이지하지 못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불안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사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을 한번 뜯어보면서 우리 이상규 기자하고 박상규 기자하고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그 박근혜 테마주, 아가방 컴퍼니, 네, 출산 복지 정책을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걸로 엮여 있죠. 아가방 컴퍼니. 대단합니다. 매출은 좀 많네요. 3분기까지 순이익이 76억 원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되겠습니다. 자, 이익이 많이 나는 두 회사를 보여드릴까요? 메가스터디하고 골프존. 네, 메가스터디는 3분기까지 순이익이 600억에 가깝습니다. EG의 30배. 골프존은 340억. EG의 17배. 그런데 시가총액은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상현 기자. 되게 비교해보니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네. 물론 그 같은 동일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네. 뭐 단순히 수치만 보고선 평가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사실 EG의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규모를 따져보면은 그 같은 동종업체에 있는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이쪽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네.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웃기죠. 자, 박상환 기자는 어떤 좀 말씀을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실 건가요? 그 이 표를 딱 보니까요. 그 이익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그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지 선거 투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심각한 이게 지금은 뭐 올라가니까 거래도 좋고 하니까 이제 뭐 아 뭐 누가 되겠지 뭐 되냐 안 되냐 이런저런 불확실성에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막 루머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대선 후보로 딱 가시화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100% 추풍 가격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팔 수도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고 뭐 사시는 분들은 사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뭐 거래소 팀장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뭐 기자들이 많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뭐 저희들도 많이 경고를 하는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다 본인들 책임이고. 나중에 손실 보면 본인들 잘못인 거죠.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